최고의 헌법학자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김학성 장로님, 한국의 최고의 헌법학자인데 오늘은 앞에 말은요, 정강훈 목사 사퇴에 가서 난 울었다, 그것만 또 살짝 얘기하고 그 다음에 헌법 얘기를 해달라고 내가 빽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김학성요, 이거요, 보통 인간 아닙니다. 한국의 헌법학자 1인자요. 이분이 왜 정강훈한테 와서 나 일을 왜 돕고 목숨을 걸었느냐, 이유가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을 뵌 지가 지금 딱 2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제가 전광훈 목사님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목사님 사시는 사택을 제가 방문했었는데 몇 백만 애국 운동을 이끄시는 지도자의 집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신발장도 없고 목사님 옷은 늘 한 벌 입으시고 넥타이도 매는 넥타이, 정말로 겸손하게 사시고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그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님은 돈과 재물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유일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목사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전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 설교 말씀 들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도 많이 있고 깊은 말씀을 많이 전달해 주셔서 제가 전광훈 목사님과 부족하지만 미력하지만 목사님 모시고 함께 애국운동과 국가와 교회를 지키는 일을 함께 할 것이다, 이게 결심을 하고 사랑제일교회 장로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의 절반이 이재명을 찍었습니다. 이재명이 어떤 인간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인데 여러분께 확신을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여러분의 자식 친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탐구를 간단히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재명이는 폐륜이고 파렴치하고 철면피입니다. 외워두세요. 폐륜, 파렴치, 철면피. 형수 욕설은 폐륜에 속하는 것이고 여배우 사건은 파렴치. 파렴치가 뭡니까? 염치를 깨트린 사람이에요. 염치가 없는 인간이야, 이런 뜻이죠. 때문에 또 철면피 같은 인간입니다. 살다 이런 철면피를 보기를 처음 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 잡고 적폐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맨날 해도 된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 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며 책임 안 지려는 수법은 안 통한다. 누가 말한 것이죠? 이재명 이 인간이 말한 겁니다. 이래놓고 자기한테 올 때는요, 정치 탄압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폐륜, 파렴치, 철면피입니다.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조폭의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 고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이요. 여러분 그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요게 국제 성남 마피아 조직도인데 왼쪽에 이재명이 있죠? 그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 마피아 고문 변호사 이재명 시장이 시장되기 전까지는 이재명 변호사.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까지는 국제 마피아의 조직에 고문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음, 이 사실 확인서를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이 내용을 누가 자백했느냐, 거기 보면 박철인이라는 사람인데 박철인은 수원구치소 수감 중에 사실 확인서를 쓴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재명이가 국제 마피아의 고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밝힌 문서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재명 시장 앞에 저 시장 자리에 다리 꼬고 앉는 인간이 있죠.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제일 재밌는 게 그거 이재명이가 좋아하는 게요. 저 이 액자를 보면 덕풍 만리라고 써 있습니다. 덕풍 만리.
덕스러운 바람은 만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우시죠? 인간이 좋아하는 게 덕풍말개예요. 덕스러운 바람은 만리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웃기는 인간이죠. 다음이요. 요산도 조폭과 찍은 사진을 조선일보가 공개한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뭐였습니까? 폐륜, 파렴치, 철면피해, 이 조폭의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사파와 공생한 인간입니다. 그럼 이재명의 본질이 주사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간단히 소개하면 2010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이때 누구와 단일화를 했느냐? 민주노동당 김미희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이 민주노동당은요 아주 쉽게 해산된 통진당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통진당이 있었고 지금은 진보당으로 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김미희와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성남시장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김미희를요 성남시를 인수할 때 인수위원장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김미희는 나중에 통진당 의원까지 지내게 되는 것이에요. 김미희는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부연합의 핵심 세력인 김미희가 이재명의 성남 인수의 인수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동부연합이 성남시를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TV에 많이 나오는 정진상, 김용이 있는데 정진상이는요 전대협 출신의 인물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인물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 두 인간이 합쳐서 성남시를 이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정치 탄압으로 떠들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언제 터졌습니까? 문재인 때 터졌습니다. 문재인 검찰이 뭉개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시 수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죠. 다음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많은 좌파들은요 이 검찰이 쪼개기 수사를 한다고 그래요. 쪼개기 수사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중앙지검에 있고 수원지검에 있고 성남지청으로 사건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쪼개기 수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쪼개기는요 누가 쪼갰느냐? 문재인이가 쪼갠 겁니다. 문재인 시절에 중앙지검에 있었던 저 변호사 대납 의혹 사건을요 수원지검으로 보냈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친문 대표 검사인 신성식 검사장이 근무했기 때문에 글로 옮긴 겁니다. 성남 FC 사건은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박은정 지청장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서울에 했던 것을 보낸 것입니다. 누가 쪼갰다고요? 네. 문재인 정권이 쪼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쪼개기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양심적으로 중앙지검에 있는 대장동 사건과 성남 FC 사건은요 하나는 배임이고 하나는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윤석열은요 하나로 묶어서 지금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왜 검찰이 자꾸만 야당 대표를 소환하느냐? 간단하죠. 죄가 많고 다양한 것이에요. 읽어볼게요. 허위사실 공표죄 기소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분당의 백현동까지 연루돼 있죠. 성남 FC가 있죠. 변호사비 대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북 송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 송금을 위해서는 저 이재명이가 또 검찰에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주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요 대장동 배임인데 중간에 보면 651억 있어요. 요거는 지난번 문재인 정권이 유동규에 대한 배임으로 유동규 배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651억이라고 배임 액수를 정했는데 이번 검찰에서는요 4,895억을 배임 액수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손해가 되는 것이고 이재명의 배임 규모가 4,895억이나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넘기십시오. 중요한 건 또 제3자 뇌물이에요. 검찰은 영장에다가 133억을 명시했습니다. 이 네이버는요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성사될 때마다 10억을 줬습니다. 용적률을 올려주면 다시 10억을 줬습니다. 네 차례의 혜택을 보면서 40억을 건넨 것이다 뜻입니다. 다만 이 인간들이 40억을 직접 성남 FC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테니까
희망살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차단법인 내가 40억을 내고 그들이 40억을 성남FC에 전달한 것입니다. 그 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것에 그치지 않죠. 두산건설 55억을 냈습니다.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근데 병원 시설, 병원 부지를 업무 시설로 바꿔주면 떼돈을 버는 것이죠. 대가로 55억을 낸 것이죠. 차병원도 33억을 냈습니다. 최근 검찰은요, 이재명에 대한 수사 외에 저 돈을 제공한 네이버, 두산, 차병원의 책임자들을 소환해서 처벌하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광고비라 그래요. 그러나 후원금 받고 용적률을 올려주고 후원금 받고 용도를 변경시켜준다면 세상에 그렇게 못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뇌물 천국이 된다, 이런 뜻이죠. 다음이요. 여러분, 정진상과 유동규를 통해서 김만배에게 비밀을 알려줬죠. 그래서 김만배 일당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7,886억이라고 영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새로 발견된 겁니다. 위례 신도시에서 내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211억의 부당이득을 얻게 했다는 사실이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영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아직 428억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김만배가 이재명의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천화동 1호에 428억은요, 아직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검찰이 영장에다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영장 청구에 대해서 상당히 부당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 범죄가 중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통상 검찰은요, 징역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은 영장을 청구합니다. 지금 이재명의 사건은요, 7년, 11년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천문학적 개발이 이걸 논화 가진 것이죠.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넷째 줄에 있죠. 성남시장 때 행한 비리를 지금 수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정진상이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야당의 법률위원장, 검사장 출신의 법률위원장이 뭐라는가 하면요, 아, 저게 정진상이가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게 이재명이가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꾸로 말합니다. 이재명이가 안 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교도소를 갔었죠. 알리바이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잘 참고 견뎌라. 조금만 견디면 좋은 세상 올 것이다. 5년, 4년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너 문제 없다. 격려 차원에서 간 것이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대목도 뭐라는가 하면, 아니 근데 이재명이가 저것을 시킨 바가 증거가 없지 않느냐, 누가 시켰대요? 안 시켰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고, 검찰의 영장 청구는 매우 정당하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인간은요, 알다시피 3개월 만에 국회의원 출마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확보했죠. 다시 2개월 만에 당대표까지 출마했습니다. 방탄에 올인한 인간이 이재명이고 민주당인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재명 석사 논문이 있어요. 참 재밌는 거죠. 2005년도 이 인간이 가천대에서 석사 논문을 썼는데,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를 한 걸 썼는데, 논문 내용은 상당히 재밌어요. 어떻게 했느냐, 지방정치가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는 자가 합작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부정부패래. 그러면서 유형을 뭐라 하느냐, 허위사실 유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지역개발 인허가 관련 배임이나 횡령이다. 자기가 행한 것을 그대로다 실현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게 대북사업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김성태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김성태는 개인 휴대폰이 없다 그래요. 옛날에 개인 휴대폰이 있다가 한번 형사처벌을 받은 예가 있어서 본인 휴대폰은 없답니다. 그러나 본인과 관련된 휴대폰이 6개가 되는데 이걸 수행비서가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수행비서가 6대의 폰을 다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 결국은 검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김성태가 대북송금 500만 불, 대략 70억입니다.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는 위해서 300만 불을 제공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문재인과 노무현과 김대중이가 북한과의 교류를 했는데요. 이재명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자신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과의 교류를 했던 것이지만 이재명이는요, 자신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업적을 쌓으려고 한 것이 다른 점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2018년에 문재인이가 평양을 방문할 때 이낙연과 최문순은 데리고 갔지만 이재명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재명이는 반문에 속하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재명이가 그 사건을 보고서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대북 사업을 따낼 것이다. 그래서 김성태를 이용해 가지고 300만 불을 북한에 제공해서 대선 전에 북한을 방문하는 업적을 내서 남한에 있는 수많은 주사파와 종북 좌파들에게 사인을 주고 내가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대권과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인간이 이재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거의 다 됐습니다. 이 인간은요, 처음에는 정적재고라고 떠들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또 말을 바꿔서 야당 탄압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참 저렇게 뻔뻔 철면피를 내가 살다가 보기를 처음 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께서 3월 1일 날 다 모이자고 부울경 모든 우리 애국 동지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지금요, 이 세상이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려면요, 바이올린 뭐 여러 가지 악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연주 전에 반드시 튜닝합니다. 튜닝, 첫음을 잡습니다. 첫음을. 제일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서 누구한테 명령하느냐, 오보에게 음을 부르라 그래요. 그 음을 모든 악기에서 맞춥니다. 왜냐하면 오보에가 국제 표준음과 440Hz에 가장 근접하기 때문에 모든 이 오케스트라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필하모니, 런던 필, 베를린 필하모니 모두 440Hz를 표준 음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 대한민국에는 따라서 표준 음고 440Hz가 절실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울경 애국 동지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대에 440Hz는 누구입니까? 잘 안 들려요. 누굽니까? 하나 더 묻습니다. 이 시대에 440Hz는 누가 되어 올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은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순종의 무기였고 또 다른 하나는 침묵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440Hz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3월 1일 다 나오자고 명령한다면 우리들은 순종과 침묵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